우리 주위에는 남달리 화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 또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상대를 사로잡으며 거래를 누구보다 쉽게 성사시킵니다. 발표할 때면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그들은 인간관계, 회의, 마케팅, 판매 현장에서 누구보다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해 나갑니다. 그들에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은 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다섯 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소리에 변화를 주어라. 만약 우리가 운전자인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잠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계속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만 하면 조수석의 사람은 아마도 곧 꿀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에 변화를 주거나 직선 주로를 벗어나 급커브 구간을 달린다면 그 사람은 운전자만큼 긴장한 상태가 되어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발표자가 청중에게 장시간 같은 감각 상태를 유지하도록 방치한다면 그 강연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청각에 매우 예민하므로 자극을 줄만한 소리로 변화를 일으키거나 갑자기 말을 끊는 등 계속해서 청중의 감각기관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연설자가 줄곧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늘어놓기만 하면 청중은 이내 그의 말을 자동으로 흘려듣게 되겠지만 연설자가 도중에 직접 겪은 사례를 말하거나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변화를 주면 그들은 연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는 심전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같다고 합니다. 생명력 있는 심전도는 오르락내리락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보이죠. 반대로 심전도가 직선을 그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연설자의 목소리가 직선상에 있다면 이미 그의 목소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간주, 클라이맥스가 없는 노래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박자와 선율을 유지하는 노래는 노래라고 할 수도 없죠. 상대를 집중하게 하려면 목소리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변화하면 감동을 줄 수 있고 높은 목소리로의 변화는 에너지를 줍니다. 또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청중이 그 지점을 알아채기 쉽도록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청중을 집중하게 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2. 상대를 움직이게 하라. 방송국 녹화 현장을 가보면 객석의 박수를 유도하며 손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선물을 주는 간단한 퀴즈 등을 내서 일어나게 한다든지 녹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녹화 전에 청중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역시 이 방법을 활용해 청중을 움직이게 하면서 자신의 말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각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연설이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때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연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청중이 미동 없이 앉아있는 경우죠. 연설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청중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내용에도 신경 쓰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청중의 반응과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좋은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주도권을 청중에게 넘기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 질문할 기회도 주고 응원을 유도하며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움직이게 하면 청중은 곧 집중력이 생기며 연설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표라면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죠.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전에 수고한 팀원들을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집중을 돕는 것입니다. 손을 들게 하며 연설의 주제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번이라도 고객에게 문전박대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70%가 손을 드신 것 같네요. 다들 얼마나 이 강연이 필요한지 잘 알겠습니다. 연설은 결코 연설자 한 명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연설자가 청중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연설은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틀을 부숴라.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을 제외하면 기내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록 안전과 관련한 내용의 방송은 몇 번이고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승객들은 대체로 그런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기에 집중하지 않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연설할 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생각과 틀을 뒤엎는 새로운 정보를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곰탕을 먹으면 칼슘을 보충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뼈 10kg을 넣고 끓인 곰탕에는 고작 150mg의 칼슘밖에 들어있지 않고 이것으로 하루 칼슘 섭취량을 채우려면 300그릇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속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주는 것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새롭고 산뜻한 내용으로 포장해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4. 시한폭탄을 던져라.
우리 손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누구든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연 중에도 청중에게 긴장감을 주려면 시한폭탄을 던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연설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달할 주제는 고객 응대의 기술입니다. 강의 중에 토론이나 역할극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금 미리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릅니다. 강연을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이런 시한폭탄을 묻어놓으면 긴장한 청중은 강연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됩니다. 혹시나 자신이 그 역할을 맡게 되진 않을까, 실수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죠. 물론 이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분야에 있어서 청중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연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5. 질문을 많이 던져라. 어떤 수사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질문을 정리해 답변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면서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등에 꽂힌 칼은 그를 곧바로 저 세상으로 보냈다. 진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점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연유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셋방 살인 사건 편, 지금 시작합니다. 화자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서문보다는 의문문으로 전달할 때 시청자들의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 형식의 표현 기법은 청중의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듣는 사람의 집중을 유도하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고객 응대에 관한 강연을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고객을 어떻게 대하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든 여전히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까? 왜 성공의 문턱에서 항상 고객에게 거절을 당할까? 왜 같은 제품 같은 고객인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맡기면 결과가 달라질까? 저는 바로 이런 의문점들을 모아 경험 많은 분께 여쭈어 보았고 나름의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연자가 이 말을 할 때 청중은 동시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연에 몰입하게 되고 그 강연 속에서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발견하려고 적극적인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다섯 가지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목소리에 변화를 준다. 2. 듣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3. 기존의 틀을 깨는 말로 시작한다. 4. 시한폭탄을 던진다. 5. 질문을 많이 던진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일상적 대화를 하거나 거래, 회의, 발표 등을 할 때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사람이 집중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에 부합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고 훈련한다면 분명 전과는 다른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꺼내 상대의 집중력을 최대한 오래 붙들 수 있는 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